엔진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장치부터 분해가 되는데 점화장치, 충전장치, 그리고 기동장치 순으로 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점화장치에서는 고압 케이블과 점화 코일,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를 제거시켜 주고요. 충전장치에서는 펜벨트의 장력을 느슨하게 고정볼트를 풀어서 벨트를 제거하고 발전기 고정 볼트를 너트를 탈거한 다음 발전기를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 전동기는 엔진 쪽 트랜스미션 쪽에 실차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뮬레이터 엔진 같은 경우는 바로 브라켓하고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 전동기를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계통으로 들어가서 연료 계통은 인젝터의 부분 4개가 레일로 같이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볼트 2개를 풀어서 탈거를 합니다. 서지 탱크, 흡기 배기 쪽에 다기관을 탈거를 하는데 서지 탱크를 탈거를 해주시고요. 배기 쪽에서는 배기 히트 커버를 먼저 탈거하고 그리고 배기 다기관을 분해를 합니다. 배기 다기관이 제거가 되면 배기 다기관 가스켓을 탈거하고요. 그리고 엔진 본체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분해가 쭉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이밍 상부 카바를 탈거하고 타이밍 벨트에 대한 마크를 확인한 다음 실린더 헤드 카바 그리고 관련돼서 헤드 볼트를 쭉 분해한 다음에 그리고 헤드 카바를 탈거를 합니다. 이때 볼트를 풀 때에 가급적이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서 토크의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분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변형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서 엔진의 앞쪽에서 크랭크축 풀리를 탈거하고요. 크랭크축 풀리는 앞쪽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 10mm 볼트가 있기 때문에 탈거를 해서 분해를 한 다음 하부 타이밍 벨트 카바를 탈거를 합니다. 하부 타이밍 벨트 카바가 분해가 되면 텐셔너가 오토 텐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토 텐셔너를 탈거를 합니다. 오토 텐셔너는 자동으로 벨트에 대한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서 원래 새 엔진을 분해 조립을 하게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습 시에는 다시 한번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핀으로 그 피스톤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까지 홀까지 고정을 시켜서 핀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베어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엔진의 상단부부터 분해가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먼저 캠축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캠축 볼트 탈거 전에 타이밍 벨트 쪽에 고정된 볼트 두 개를 풀어서 벨트 쪽에 캠축 고정 볼트를 먼저 유림을 시켜놓고 그리고 캠축의 스프로켓과 캠축을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캠축이 분해가 되면 유압 태핏이 장착이 되어 있는 흡배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유압 태핏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 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 볼트를 분해를 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엔진 내에서 제일 토크가 큰 볼트를 사용을 하고 볼트가 크다는 얘기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때도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분해가 될수 있도록 유의해서 분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머스타트 물펌프 쪽에 서머스타트와 파이프를 제거하고 헤드를 드러낸 다음에 헤드 가스켓까지 함께 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분해가 됐으면은 엔진을 180도 돌려서 밑에 아래쪽 오일팬 쪽이 상단 부분을 위를 향할 수 있게끔 위치를 돌려놓고요. 오일팬을 제거하고 오일 스트레이너 그리고 배프를 제거합니다.
오일 배풀은 오일팬 안에서 오일이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에 고정된 볼트를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고요. 일단 신지엔들로 먼저 분해를 한 다음 스피드엔들을 가지고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치가 피스톤의 위치 위상각이 1번과 4번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널 캡을 함께 분해를 해서 바뀌지 않도록 탈거를 한 피스톤에 그 위치에다 조립을 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마저 2번, 3번 피스톤 저널 캡을 분해를 하고요. 분해된 캡은 피스톤에 함께 같이 조립이 될수 있도록 정렬을 합니다. 이때 이제 크랭크샤프트의 볼트 기어를 탈거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 펌프 구동 기어하고 그리고 텐션 베어링 벨트를 탈거를 해서 분해가 될수 있도록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는 부품은 일률적으로 정렬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맞춰가면서 분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구동 펌프 구동 기어를 탈거를 하고요. 텐션 베어링과 그리고 오일 펌프 그리고 그 펌프류가 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물 펌프까지 텐션 베어링까지 앞에 있는 부품을 선행적으로 탈거를 합니다. 오일 스트레이너 오일 펌프를 탈거하고요. 그리고 플라이 휠을 탈거를 하는데 플라이휠이 고정돼서 조립이 될때 또는 분해가 될 때에 피스톤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랭크샤프트의 플릿 쪽에 고정된 봉을 고정시켜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휠이 제거가 됐으면 오일 세일 리테이너 하우징을 탈거하고 크랭크샤프트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 볼트를 분해를 함으로써 엔진의 분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엔진 크랭크샤프트를 분해할 때도 앞쪽에서부터 저널 베어링이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널 캡이 엔진이 분해가 된 상태에서 각 부품의 명칭을 살펴보고 정렬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베어링 캡, 오일 펌프 하우징 및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 웨이트는 축이 샤프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벨트에 함께 조립이 돼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라켓, 그리고 오일 펌프 하우징, 오일 필터, 그리고 피스톤 어셈블리, 오일팬의 오일 스트레이너, 워터 펌프, 크랭크샤프트, 플라이휠, 서머스타트 하우징, 서머스타트 수온 센서도 보이네요. 오일 실 리테이너 하우징. 크랭크 샤프트 기어, 오일 펌프 구동 기어, 밸런스 웨이트 기어 및 부축 기어, 크랭크 센서, 크랭크 앵글 센서, 그리고 점화 코일 고압 케이블. 충전기, 발전기를 말하는 거죠. 발전기, 알터네이터, 그리고 트러틀 바디, 서지 탱크의 흡기 다기관,
그리고 흡입 닥터 해서 에어클리너까지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기동 전동기, 인젝터 어셈블리, 그 딜리버리 밸브 파이프까지 연결이 되고, 배기다기관의 히팅 커버와 배기다기관, 그리고 캠축, 저널 캡, 타이밍 벨트, 상부 카바, 실린더 헤드 카바, 캠샤프트 흡기 쪽, 배기 쪽. 크랭크 축 풀리, 그리고 물펌프 풀리. 캠샤프트 센서 하우징, 캠샤프트 1번 실린더 TDC 센서죠. 텐션 베어링, 오토 텐셔너,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을 표시를 해 두어야 재조립 시에 방향이 바뀌는 것을 방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리우다 유압태핏, 리우다 유압태핏 어셈블리가 되겠고요. 유압태핏 롤러가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 실린더 헤드, 오일 레벨 게이지. 그래서 실린더 헤드의 밸브는 실린더당 4개씩에서 16밸브가 되겠습니다.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 엔진의 해체 분해 시기는 규정의 압축 압력의 70% 미만 시에, 그리고 연료와 윤활유의 소비율이 50에서 60% 증가됐을 때에 엔진을 해체 분해할 수 있는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